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음껏. 네, 하트 하트. 와. 저는 이렇게. 아, 다르네. 완전 다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같이 해요.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데? 아, 제가 네. 율동은 잘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50으로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50 됐어. 이게 잘 안 돼. 그, 이게 아니라 예수님 찬양. 오 주여. 아, 네. 제가 이건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소망하는 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인데요? 오늘 이곳이 바로 네. 예 예사랑 순복음교회. 네. 전예성 목사님 우리가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제가 목사님을 부를 때 자꾸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어우, 네 대화가 되시는데요. 그러요. 네. 아 저희가 일단 워십 댄스 하면은 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네. 근데 네,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그러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그냥 워십 댄스를 네. 직역을 해서 예배 무용. 예배 이렇게, 무용. 네. 그래서 그 이 춤을 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네. 예배 무용을 네. 아, 하고 있거든요. 예배라고 하니까 좋은 말이 있네. 그렇죠? 예배 네. 무용. 예배 무용. 그러면 처음 어떻게 아,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예수님이 벌써 아주 어려서부터 택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화 유치원이라고 있잖아요. 이화. 아. 네, 네. 거기를 제가 2년을 다녔어요. 1년도 아니고 유치원. 2년을. 명문이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불렀는데 예. 네. 외할머니가 네.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수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했는데 안 오니까 질병으로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중학교 3학년 때 그 6.25 때 저길 갔잖아요, 피난. 네. 다리가 멀쩡한 다리예요. 어디 다치지도 않았어, 나는. 근데 보통 쩔룩거리는 게 아니라 힙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병원에 제가 갔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나 봐, 거기서. 네. 예. 치료 안 받고 그냥 기도하고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조금 알았으면은 빨리 예수를 믿었을 텐데 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사촌 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믿음 생활을 정말 언니는 하고 싶어서 했는지 그냥 속은 네. 모르지 내가 네.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형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아.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다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유치원도 다니고 뭐 무용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만 가면 나만 무용을 시키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이제 교회 그렇게 다니다가 네. 나이 먹으면서 예수를 모르고 아. 친구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보기 싫어. 아. 제발 오지 좀 말아라. 나는 싫어. 진짜 싫거든. 그러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그냥 와서 대화해. 네. 이럴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안 오니까 주님이. 네. 그때부터 이제 갑상선이 저희가 있었어요. 매를 드셨고. 갑상선인데 병원을 아무리 가든가 서울대학병, 성모병원 이게 다 내 집이야. 그렇게 다녀도 안 나.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안 오니까 네. 제가 무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얼굴에 이렇게 처음에 좁쌀만하게 하나씩 나더라고. 아주 눈 둘만 이렇게 동그만 내놓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맙어. 지금은 깨끗하신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시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믿음도 없지만 야
네 얼굴 그렇게 된 걸 보니까 너는 기도원에 가야 알 것 같다. 아, 그러시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알기를 하나. 그냥 엄마 때문에 아버지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그런 생각이 기도원 그럼 나도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럼 기도원을 제가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게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 막 하는데 그냥 불빛이 저기서부터 쫙 오는 거야. 근데 저 십자가에서 이게 불이 비쳐가지고 나를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 만난 거더라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보통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할렐루야. 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가 이제는 스포백의 시타님이 먼저 너무 고맙지. 그렇죠. 왜 이제 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크게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왜 진자가 났냐. 참 웃기잖아요.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네, 하여튼 목사님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를 바로 고쳐주셨으면 또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또 방법대로 나한테는 서서히 그냥 서서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뺀질거렸어요? 하나님이 더 기도시키려고 그랬는가 보죠. 쓰시려면 연단의 시간이요. 아주 연단이 질병으로 너무 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얼굴이 아니면 뭐 어떻게 좀 가리고 좀 했을 거예요. 무용을.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 아름다운 얼굴에 그래가지고 그냥 흉을 두신 거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를 두고 그냥 바로 고쳐주면 나 또 세상으로 가요. 근데 지금 너무 깨끗하시고 아름다우신데. 그래서 고침 받고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주님 앞에 왔는데 주위에서 전도사나 목사님이나 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날 보고 신학을 하래요. 아우 너무 웃기는 거야. 나는 근데 또 웃겨 그거는. 그것도 웃겨. 난 질병 그러니까 고침 굉장히 받고. 서서히 단계별로 이끄셨구나. 네 고침 받고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 텐데 가야 된대 나서 아유 그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는 거니까 생각도 또 안 했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하기 직전에. 아우 말도 못하게 연단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감사하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니까 감사하면서 아 연단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다는 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지금도 사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려고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냥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야 되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시지 아멘. 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힘들 때도 아, 뭐 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으셨어. 그죠? 그래서 나이 먹어야 돼요. 철이 그때 드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이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를 해 주게 돼요. 그렇죠. 불쌍해서. 그만큼 이제 성숙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래서 예성 예술신학원 그리고 예성 성경 부영단 뭐 세계적으로 이끌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원래 이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선교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무용 공연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공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용 학원을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다 접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문호장 목사님. 문화장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로 회장을 했어. 문화장 목사님이 집사로서 제일 많이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연예인 선교회라는데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하니까 그냥 무용부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고 다니면서 사실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드려야 한다는 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에 맞춰서 무용을 하면 그게 예배 무용인 줄 알았지. 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연단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오 잘해 이런 네. 걸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못해도 네.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전하시면서 내가 은혜가 돼야 저들이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무용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난 그 목사라는 게 전부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시는 건 줄 알고 아 화난다고 막 그랬는데 내 주어진 달란트로 이런 거 하면서 세계 선교 다닐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몸뚱한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세계를 진짜 그냥 어느 권사하고 둘이만 꼭 다녔었어요.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외국을 뭐 안 간 데 없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미국하고 호주에서 초청이 와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비자 없으면 못 갈 때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갔어요. 나만 못 간 거야. 어머, 그때부터는 왜? 비자가 안 나와. 비자가 혼자 나오니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래 뭐 이거 꼭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방 다니면서도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자 없어도 막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데는 다 가고 이북에 그 저기 서커스 하고 하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가고 뭐 이란 자관 별들 다 간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뭐 세계를 다 다니시고 예, 웬만한 데는 다 다녔어요. 그러면 못 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호주입니다. 비자 안 나와가지고 나는 네. 어, 미국하고 호주하고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네. 못 가고 지금 미국은 뭐 비자 그렇게 해서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아들도 네. 살고 있지만 호주만 안 가고 호주를 못 가서 호주는 네. 이제 가야 돼 빨랑. 아, 주님이 이제 부르실 저는 호주만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대신 다녀와서 됐네요. 아, 네. 이제는 뭐 신학원까지 근데요. 네, 목회도 하시고. 제가 이 신학원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 무용하는 사람들이 네. 신학을 여기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무용을 하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없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무용만 하고 가시는 거야. 네. 그럼 그게 무슨 그게... 신학원입니까? 아... 걔는 하나님한테 사실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저기도 다 앉아서 전부 목사야. 강도사, 목사, 전도사인데 아, 이 사람들은 예. 다른 신학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어.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무용을 하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남은 여생 건강해서 네. 선교를 다니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 우리 예배 무용 이렇게 선교하시고 또 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네. 우리가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지금 네, 자랑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 한번 볼까요? 네. 네. 목사님은 여의도 순봉교회에서 교역자로서 말씀 사역을 또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달란트로 예배 무용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영성이 깊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있고 함께 선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또 귀한 이 시간이 주어졌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전혜성 목사님 교회로 와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영성이 뛰어나서 율동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 겸손함이 깃들어 있고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예배 무용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오로지 선교입니다. 선교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국내 선교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선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냥 뭐든지 이렇게 선교하는 쪽으로는 물심양면으로 선교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무용이잖아요. 예배무용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해줘. 등대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빛이 나감으로 그 빛이 어둠을 비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무용이 됐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갈급한 나머지 워십이라는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예성 목사님이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막상 와서 뵈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제가 올 자리라는 것을 느끼고 많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저도 겁 없이 유럽 파송을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그 갔다 온 계기로 인하여 많은 기적과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목사님 지금도 어디든 달려가시고 오라는 데는 안 빠지고 가십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앞에서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아름다우네요. 최근에 마스크까지 끼면서까지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고. 네. 아, 최선을 다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분들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참 감사한 게 여지껏 왔지만요. 네. 이 예배 무용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게 뭐가 감사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다가 이제 또 질병들이 좀 있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저 여의도에서 율동 대학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네. 왜 사람이 기쁘면 치유가 되듯이 맞아요. 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예배 무용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야. 근데 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또 받았으니까. 네. 같이. 네네. 네. 그래서 참 은혜로 정말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병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네, 예배 무용과 우리 시청자들도 예. 감사할 거예요. 그럼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무용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나 즐겨부르는 찬양이 있나요? 내 영혼이 은총이다. 아 그거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걸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네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빛으로 오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흔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멜로디로. 내가 그거를 네. 잘 몰라서 이제 찬송가를 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일 좋아하는 제일 찬송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네. 와.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오, 그래요? 그냥 불러보세요. 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어, 우리 자녀분들 중에 혹시 네. 목사님 닮은 네. 자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들, 딸이 있는데요. 네. 아들은 이제 미국에 있지만 원래 또 노래를 잘해. 우리 엄마 아들도요. 닮아서 그러네. 그렇더니 네. 지금 딸이 이제 연대 성악과 나왔고 네. 우리 이제 손녀는 호른 가리켜요. 우와. 네. 예술 가족이네, 예술. 그러게. 네. 오, 지금 나오는데요?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행복하시겠어요. 주님 은혜로 삽니다. 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음껏. 네, 하트 하트. 와, 저는 이렇게. 다르네. 아, 완전 다르네. 아우 이뻐라. 네, 하트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열매가 맺혀지죠. 네. 아멘, 사랑의 아멘. 열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전예성 목사님이 네. 이렇게 엄청난 열매로 네. 영광 돌리고 계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까 꼴 보기 싫다고 그러더니 계속 할렐루야만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제가 마련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목사님과 그 해외 저 개발 국가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연결을 쫙 시켜주면 두 하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멘, 아멘.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이렇게 미래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우리 전예성 목사님께서 네. 함께 결연하는 아동입니다. 와. 할렐루야.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참 네.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텐데 해야죠. 그렇죠.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교회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면서 네. 제가 주어진 달란트가 이제 예배 무용이니까 네. 뭐 제가 건강할 때까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예. 예배 무용으로 선교를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하실 때까지 주님께 네. 예배 무용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뵈니까 건강하시기도 하시고 네. 이 어떻게 이런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지 건강의 아름다움의 비결? 비결은 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밥 3끼 잘 먹고 네. 내 이 건강한 모습을 네.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연습하고 갈고 닦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배 무용으로 한마디로 예배 무용 하면 됩니다. 다윗 같은 저 같은 예배 무용자는 없어요? 있어요. 아 남자도 하죠? 오시면 되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예배 네. 무용하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해요. 뭐 할까요?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이 단장님 먼저 하시죠. 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